네, 오늘은 오른손 피킹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크로매틱은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. 자, 우선 통기타 5, 6, 7, 8 프렛에 손 4개를 놓고 크로매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5, 6, 7, 8에 놨을 때 손가락 4개를 1, 2, 3, 4 이렇게 맞춰놓고 다운, 업, 다운, 업 이렇게 했을 때 주의사항은 앞에 손가락이 떨어지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. 손가락 하나만 붙어 있는 경우 이건 틀렸고 얘네들이 연결되게 해주세요. 자, 오른손의 규칙은 다운 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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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시고 새끼손가락부터 이제 돌아올 때는 하나씩 하셔도 괜찮습니다. 어떤 경우도 있냐면 손가락 4개를 붙인 다음에 네, 하나씩만 빼주는 연습도 있어요. 이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돌아올 때는 손가락을 하나씩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자, 이러면 크로매틱을 꾸준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뭐 가능하면은 전체를 다 하셔도 돼요. 뭐 일렉 기타 연습하듯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루룩 끝까지 갔다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훈련을 하셔도 좋은데 자, 오늘 해볼 것은 뮤트 피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자, 왼손을 먼저 뮤트를 할게요. 아무 소리도 없죠. 그럼 이 뮤트를 가지고 오른손에 피킹을 6번 줄을 4번 칠게요. 다운 업 다운 업. 자, 그 다음 5번 줄 다운 업 다운 업. 4번 줄 3번 2번 1번. 그럼 얘네를 요 뮤트를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. 밤에 연습하고 싶은데 네, 뮤트 소리 시끄럽다고 뭐 민원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. 네, 그래서 자기의 왼손을 뮤트 해놓은 다음에 오른손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. 그럼 이게 잘 되시면 두 개씩 치시는 거예요. 6번 줄 두 번, 그 다음 5번, 4번, 3번, 2번, 1번. 그럼 여섯 줄을 두 개씩. 이게 조금 어려워요. 6번, 5번, 4번, 2번, 1번. 그 다음 다시 1, 2, 3, 4, 5, 6. 얘네를 왔다 갔다 연습하시는 거예요. 4개씩. 그 다음 2개씩. 네, 마지막 거 틀렸어요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정확한 박자감을 갖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메트로놈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,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자, 공이 왔다 갔다 하네요. 하나, 둘, 셋 이 박자 안에 하나, 둘, 셋 이렇게 템포를 맞춰놓으시고 하나, 둘, 셋, 넷 한 박자에 하나씩 둘, 셋 네,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박자에 두 개씩 셋, 넷이면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넷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넷 자, 그 다음에 한 박자에 네 개씩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 셋, 둘, 셋, 넷, 넷, 둘, 셋, 넷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핫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네, 3연음까지 연습을 했다면 이제 이 메트로놈을 틀고서 크로매틱을 하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둘 셋 먼저 4비트면 하나 둘 셋 넷 하나, 둘,
내려갔어요. 그럼 너무 잘했어요. 그럼 이제 8비트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. 이것도 이제 너무 잘했어요. 그러면 16비트로 딴딴딴딴딴딴딴 셋 넷. 그 다음에 3연음을 하는 거예요. 따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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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따. 이런 식으로 해서 크로매틱을 평소에 연습도 해주시고 뮤트 피킹. 오른손은 무조건 다운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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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업. 그래서 뮤트 피킹도 가능하시면 조금 어려운데 한 줄에 다운업, 다운 이렇게 끝났죠. 그 다음에 업, 다운업, 뭐 다음 줄은 다운업, 다운, 그 다음 줄은 업, 다운업, 다운업, 다운, 업, 다운업 이런 식으로 세 개씩으로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연습이 많이 되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연습법이 있어요. 줄 뛰어넘기. 자, 6을 쳤죠. 6을 두 번만 칠게요. 자, 그 다음에 5번을 치는 게 아니라 한 줄 점프해서 4번. 그러면 6, 6, 4 이렇게 친 다음에 한 줄 올라가는 거예요. 5, 그 다음엔 3. 그 다음 한 줄 올라와서 3, 네, 아, 3을 쳤으니까 4, 2, 3, 1 이런 식으로 6, 4, 5, 3, 4, 2, 3, 1 6, 4, 5, 3, 4, 2, 3, 1 이런 식으로 6, 4, 5, 3, 4, 2, 3, 1 그 다음 1에서 다시 2로 가는 게 아니라 1, 3, 2, 4, 3, 5, 4, 6. 그래서 얘 줄 뛰어넘기 피킹을 두 개씩. 이런 식으로도 오른손 훈련을 해주시면 나중에 어떤 솔로 연주를 하실 때 오른손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